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저는 이 엑스박스로 옛날 게임들을 상당히 많이 플레이 하는데요. 물론 옛날에 나온 게임들도 엑스박스로 재발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걸 구매해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2로 나온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이 엑스박스로 플레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엑스박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2 게임을 즐기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뭐 조금 미묘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당히 그 애매한 경계성에 있긴 하지만요. 또 이렇게 정품 CD를 갖고 있는데 플스2 기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니까요.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엑스박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인터넷 창에서 GAMR13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인터넷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요. 여기 이 사람이 이 엑스박스에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 사람의 디스코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이 사람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엑스박스 에뮬레이터 그런 걸 올려요. 그런데 이 어플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플이 내려가면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또 복구를 해주니까 또 기다리셔야 돼요. 저도 며칠 동안 안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어플이 복구가 되어서 저도 빨리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어플이 있고요. 이런 PSP나 돌핀 그리고 플스2 에뮬은 지금 복구가 됐습니다. 다운을 받기 위해서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눌러주시고 이 열기 누르시면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처럼 현재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글이 뜨는 분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엑스박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언어, 시스템, 언어와 위치 들어가셔서 위치를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링크를 눌러주시면 아까와 달리 이제 받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게임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게임을 돌리기 전에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USB 드라이브인데요. 이 USB 드라이브 꼭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NTFS 방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엑스박스에는 이 레트로아크라는 아주 강력한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2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로아크보다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2 에뮬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 메뉴인데 세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트로아크와 다르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영어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설정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뭐 크게 만질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건 R1 버튼 이용해서 여기 키보드 메뉴, 핫키 세팅을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오픈, 포즈 메뉴 있죠.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간중간에 메뉴, 그러니까 설정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건데 A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오른쪽 스틱을 누르는 걸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터글 터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레프트 스틱을 누르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조금 루즈할 때 있잖아요. 막 전투할 때. 그때 이 버튼 누르시면 빠른 배속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 다섯 번째 메뉴 보시면 여기서 해상도를 또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티브 플스2 해상도로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 플스2 해상도 굉장히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2K도 있고요. 4K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경우는 4K를 추천하고요. 저처럼 엑스박스 시리즈 S 같은 경우는 이 2K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근데 정말 깨끗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건들 게 없고요. 뭐 본인이 뭐 원하시는 설정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디렉토리 세팅에서 바이오스 폴더나 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거 아까 USB 지금 이 안에 바이오스랑 그 게임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엑스박스에다 꽂아 주셔야 합니다. 저는 USB에 있는 파일을 엑스박스로 옮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엑스박스에 USB를 꽂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스 폴더를 누르시고
지금 이거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경로를 설정하는데 Parent Directory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D 드라이브가 지금 제가 꽂은 USB 파일이 있는 곳이에요. D 드라이브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 물음표가 BIOS 폴더인데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Use This Directory를 하면 지금 BIOS가 있는 폴더를 여기다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마쳤고요. 자, 그리고 한번 BIOS가 잘 인식됐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엑스박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가 구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크게 확인할 건 없고 그냥 브라우저 가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 딱 이렇게 지금 제가 드래곤 퀘스트를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 정말 정겹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 핫키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키를 설정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떠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리스트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게임 리스트 역시 그 USB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아무것도 지금 안 뜨는데 여기서 R1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이 설정에 가신 다음에 이 Add Search Directory 가장 위에 있는 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이 게임 이미지가 있는 USB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D 드라이브. 저는 지금 여기에 게임이 있어요. 여기에는 게임 파일이 안 뜨지만 여기에 있는 게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USB 고르시고 여기 Use This Directory 누르시면 알아서 지금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넣은 이미지가 바로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엑스박스에서 이 드래곤 캐스트 8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엑스박스로 지금 저 드래곤 캐스트 8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일단은 지금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계속 방어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설정해주고 아저씨 화났습니다. 지금 이거 요다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왕입니다. 왕. 자, 이제 쥐가 주인공에게 들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곤 퀘스트 8이 가장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 굉장히 막 자글자글해요. 이 상태로는 솔직히 게임하기가 눈이 너무 아픕니다. 자, 여기 게임 세팅 가셔가지고 인핸스드 세팅 가셔서 여기 인터널 레졸루션 있죠? 이 해상도를 한번 골라볼게요. 2K, 4K 원하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4K를 한다 쳐봐요. 그래픽 보십시오.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픽 깨지는 거 없이 너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조금 루즈하다 싶으면 아까 그 빠른 배속하는 설정 하셨잖아요. 그걸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리 갑니다. 빨리 감기도 되고 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할 때 살짝 뭐 프레임 끊기는 거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쾌적한 거예요.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자, 일단 이 에뮬의 장점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게임을 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경우는 세이브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 진짜 바로 꺼야 돼, 그럴 때 아까 그 설정, 이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세이브 있죠? 이거 지금 세이브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곳에 세이브를 해주세요. 지금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또 게임을 할 때 여기 로드, 이 로드를 하신 다음에 바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메뉴 보시면 지금 스위치 2 소프트 렌더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게임에 따라서는 이걸로 설정을 하셔야지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웨어로 렌더하고 어쩔 때는 이 하드웨어로 또 렌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에뮬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엑스박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2 게임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요즘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너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옛날 게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처럼 추억이 담긴 게임을 또 엑스박스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래픽과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 바로 엑스박스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